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5천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이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가 정당한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의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의 땅을 빼앗고 스스로를 질질질하기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 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변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우리가 원하는 사무친 2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천년 갈고 닦으며 길로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온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아마 오늘 우리의 독립 선언은 오직 자유로운 정신만 드낼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